자, 룬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썼던 룬특성입니다. 그거 잠깐 조명상 계속 나오고 있네. 보면은 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마 방금 썼던 게 여기 이거거든요. 안 바뀌었나? 만약에 안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원래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자, 왕룬 마관, 빨간 거에 마관 다 박으면은 19.5되고요. 자, 성장 방어 여기도 마관. 이거 생마관이에요. 특성은 죽불티모라고 해서 Q만 쏘면 되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무슨 광고인지 이제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서 재밌으셨다면 추천, 구독, 그리고 알림을 켜주시면 좋습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알림까지 켜야 돼요. 자, 스웨인입니다. 원래는 팀으로 그냥 무난한 애들 상대하는 거를 좀 교육방송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스웨인이라 가지고 무난하진 않고 탑에 한 번씩 팀오랑 같이 견제하는 애들, 견제 빡세게 할 수 있는 애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빡세게 하는 견제인데 이 친구는. 자, 이제 마방템을 가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제가 이제 템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는 티모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3도란으로 Q 계속 견제하는 티모를 제가 썼는데 이제 3도란이 안 되기 때문에 1도란 연운을 가면 되는데 딜이 약합니다. 옛날 3도란이랑 비교하면 딜은 좀 약해요. 자,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좋은 점은 연운이 나중에 대천사에 그게 된다. 대천사. 나도 실드가 있다. 어, 주문력도 많이 올려줘. 어, 그런 거야. 자, 그런 것이다. 자, 이거 뭐야? 한 놈은 다곤산, 한 놈은 고대주화. 새로운 메타인가? 내가 모르는 그런 메타인가? 록포터는 이건데 얘는 방패 같네요. 앵벌 메타. 앵벌 메타 나쁘진 않지. 자, 스웨인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까이? 한 대 맞고 시작하면 안 돼! 한 대 때리고 시작을 해야지! 항상 그렇지만 누가 먼저 때리느냐? 싸움은 선빵 싸움입니다. 선빵을 때리는 자가 승리를 하게 돼있어. 자, 잠시 못 먹게 적당히. 내 손은 이미 더럽혀졌다. 알고 때리면 돼요. 자, 숨고. 자, 평큐 데미지를 팍팍 올려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이거랑. 어중간한 데미지로는 못 이깁니다. 자, 근데 정글 킨드라 도망갈 거면 W를 찍어야 되고 견제만 할 걸 생각을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Q예요. Q 찍으면 자랑은 킬도 나긴 하겠는데 약간 애매해요 아직. 자, 날리면서 Q를 찍으면 Q 레벨이 올라가진 않는군. 그 데미지가. 자, 킬각이죠? 은신이에요. 잡았고. 자, 쿨이 돌아야 되는데 안된다! 그렇지! 아, 처치했습니다. 아, 한대 더 이득! 아, 아, 우리 간 미니언님들이 역시 힘이 세고 강력하기 그지없지. 짠, 짠. 아, 잠깐만, 포션 사는 게, 아씨. 포션 한두 개는 사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갔어요. 너무 견제만 보고 너무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좋긴 해. 너무 극단적이야, 아이템이. 자, 하지만 무한 견제. 무한 견제를 갈 것이다. 자, 이 바로 복염의 눈물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코어템입니다. 복염이 하면 복염의 눈물이지만 우리가 사면 여신의 눈물이 된다는 바로 그 아이템, 복염의 눈물이다.
자, 썼지. 아씨, 왜 이렇게 길어? 헛! 아마 올렸니? 총을 올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였네요. 자, 무한 견제입니다. 지금부터 큐쿨 놀면.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자, 스킬을 팍팍 쓰자. 의외로 티모랑 궁합이 잘 맞아요, 이게. 내가 막 견제하는 것 같지? 막 견제하는 건 맞는데 어차피 네가 못 버텨요. 자, 순수의 시대는 갔다. 예. 갈 거면 돌아가시지. 자, 견제 빡세게. 속박만 안 맞으면 항상 살만합니다. 속박만 안 맞으면. 자, 혹시나 슬로우 던질까봐 후다닥 도망가고. 크기엔 책임이 따르는 법.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졸렬해야 됩니다. 이게 개졸렬이야, 개졸렬. 그냥 졸렬은 이제 살 수가 없는 시대야. 개졸렬해야지만 라인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사람이 졸렬할 거면 확실하게 졸렬해야지. 자, 이쪽에서 오는 놈이 있으면, 자, 밟으라고 동물 하나 나 주고, 나도 하나 깔아주고. 자, 파밍을 또 하면서. 안녕 친구? 원래 이렇게 W 키면서 Q 하는 거는 만화 낭비가 너무 심해서 못했어. 원래는 이거 되게 못하는 짓인데 이게 되네. 자, 요는 도란의 힘. 아이고, 벌써 그걸 던지셨어. 자, 점화 2-1땡. 아! 내가 너는 이보다 빠르지 않겠냐? 그렇지! 처치했습니다. 그 똥신 신고 있는 놈이 아무래도 신발 없는 놈보단 빠르겠지? 자, 집에 갔다 오고요. 그냥 가야 돼요. 멀리 갈 생각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쿨감. 그 피가 팍팍 차시는 걸 제가 별로 보기가 싫어서. 자, 신의 눈물 여기서 좀 놀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나에게도 멋진. 자, 여는 놀리고. 자, 밟으니까 레벨업 하고. 자, 여러분, 사람이 졸라 비열하려면은 진짜 미친 듯이 비열하게 게임을 해야 돼요. 미친 듯이. 그냥 졸렬은 아니야 이제. 자, 얼마나 쉬워요.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엄청나게 쉽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뭐 개나 소나 하겠네. 개나 소나 할 수 있어. 전 보통 그런 것만 만들어요. 따라하기 쉬운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쓰지. 어려운 거 만들어서 뭐 하게. 쓰기가 쉬워야지. 나란 말삼이 중국에 달아 어쩌고 저쩌고. 지금 대장님이 그래서 만들었잖아. 쉽게 만들어야지. 자, 2, 1. CS가 먹고 싶으면 Q 한 대만 맞으면 됩니다. 등가 교환이에요. 인생 등가 교환이에요. 등가 교환. 야? 예. 놀랄 만큼 불이 잘 붙지. 자, 후려주고. 가까이 오면 또 가서 후려요. 아유! 안 돼! 니가 진짜지? 그렇지. 아! 와, 열심히 미니언을 잡아서 랩업했다. 아, 랩업 때문에 잘 사네. 자, 킨드레도 올 것 같은데 약간. 약간 불안한데. 약간 불안하지만 남자는 100이 아니겠습니까? 그치?
있죠? 남자는 백이죠? 예! 야! 와, 정말! 감정이 남겨 있었어. 방금 여러분, 그 비명 소리에 담긴 제 감정을 들으셨나요? 거의 뭐 감정이 140% 정도 실려있는 샤우팅? 내 감정이 완벽하게 실려있었다 이거야. 방금 그 샤우팅에 여러분들이 딱 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을 들을 수가 있었어. 내 손은 이미 덜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래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때리면 된다. 지금부터는 더 심하게 때릴 수가 있다. 우리 편은 죽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버섯 계속 많이 깔아가지고 게임하는 그런 나스스가 아니라 팀호기 때문에 우리를 때려야 될 텐데 못 때리면 당했습니다. 안녕. 안녕 친구. 아플 거야 이제. 아만까지 안 올리셔서 친구가. 야. 오 슬로우 찍었네. 뒤를 보니까 휘둘리지 말고 휴가 아니라 전장을 지배해야 해. 아, 지가 갔으려나? 자 스킬 팍팍 쓰냐? 팍팍 쓰냐? 팍팍. 아이고 잘 쌓인다. 1 땡. 자, 블루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복염의 눈물이 아니라 여신의 눈물이야. 제대로 된 여신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지. 다녀라 스텝. 집에 갔다 오면 나와요. 갔다 옵시다. 아이템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자 집에 갔다가 올 때가 됐다. 지금 싸움 치고. 오. 이런 방금 늙은이 잘 안 보이나 이게. 왜 진다고 생각했지? 빵터 오는데. 자 그리고. 마방 올리긴 해야 돼요. 얘가 마방 같은 거 하나라도 갔으면 이제 지옥이거든. 이런 애들 누구? 진짜다. 넌 이미 들켰어. 우와, 들켰다. 가만. 자, 가는 길에 거 하나 깔아주고. 절대 정을 주진 마라. 자, 신발 하나만 제거합시다. 아, 아파! 아, 이따이. 아이, 그래도 짧네. 흠. 안 돼! 아, 이 녀석 이제 깨달았구나. 어떻게 딜려 나면 되는지를. 가만히 있어도 귀가 울린다. 자, 조심해야 돼요, 이제. 학살지. 자, 그래도 내가 때릴 수 있으면 한 대 정도는 때려도 되잖아. 덩치가 크면 살아남. 연운 때문에 스킬을 너무 막 써서 버섯이 너무 많아. 원래 나 되게 버섯 아끼는 사람인데 몰라 몰라 그냥 막 깔아. 아!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자 이건 도망을.
그렇지 뭐가 오지 뭐. 안녕? 안녕 자식아? 미안하지만 나는 큐를 쓰는 일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버섯도 더럽게 많이 깔아놨다. 핫! 자, 내가 이제 모렐로기 때문에 피가... 어이구 이제 그거 뜨시면 죽어요. 자, 보니까 각 나왔어. 각 나왔어! 잘 가시오! 자, 이제는 또 한 번 더 보내드렸고. 자, 지금 이거의 무서운 점은 알겠죠? 무한 만화를 바탕으로 한 무한 견제. 물론 내가 맞으면 집니다. 피가 안 차서. 라인 유지력 따위는 없습니다. 알겠죠? 라인 유지력은 없어요. 피는 잘 까, 근데. 아, 우리 또 탈모 하신 분. 쓸데없이 큰 지팡이 맛도 좀 보셔야지. 지금 느낌이 그냥 바로 이거 완성해버리는 게. 알다시피 쓸데없이 큰 지팡이에서 그냥 대천사 쪽으로 가면은 8차요, 만화가. 스킬 쓸 때마다. 더 빨리 완성을 할 수가 있다. 교육방송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교육방송 맞습니다. 이게 교육방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까, 어떻게? 모든 팁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쉽게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교육방송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육방송이지! 뭐가 교육방송이겠어? 안녕? 내만 맞아볼래? 아. 야오! 270 좀 나네. 자, 역시나 올라오시는 친구는 데뷔를 하고. 안 돼! 왜 이렇게 느려지냐? 그렇지. 나에게도 멋진 수염이 있다고. 자, 일단 밀어보고 슬로우가 빠져야 내가 지금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냥 한 방. 아깝다. 자, 점화가 돌지 않아 무차피 잡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스웨인 상대하면서 스웨인이 버섯 밝게 할 수가 없는 걸 뭐 스펠 팍팍 씁시다. 자, 스킬 팍팍 쓰자. 킨드레도 와도 돼요, 저는. 안녕? 싸워줄 것 같아? 안 싸워? 너랑은 안 싸워, 난. 변신한 놈이랑은 안 싸워! 아, 440. 열심히 쌓자. 뭐 도와주러 오신 거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줍시다. 너무 많이 맞았는데 이거. 자, 잠깐만, 우리 거 아닌데? 우리 거 아닌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바로 전쟁터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내가 끌려간 거 아니면 내가 끌려간 것만 아니면 되지 뭐. 예수! 자, 여기는 지옥이에요. 다 깔아놨어요, 내가. 깔아놓을 만큼 깔아놨어요. 자, 이쯤 집에 가면 미니언이 어떻게나? 아이씨! 아유, 정말. 역시 인간은 이기적이야. 여러분들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지를 방금 보셨습니다.
아, 거기서 안 가네. 눈치 게임인데, 아, 눈치가 나빨라. 둘 다 눈치가 참 좋았어요. 자, 여기에서, 자, 만화 하나를 가고, 쿨감 추가요. 신발은 이걸로, 가지 않고, 강해질까? 강해지자, 그냥. 딱히 이제 LP 바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맞으면 죽어요. 나중에 이거 팔고 신발은 마관 갑시다. 버섯 맛을 보여드려야지. 자, 544죠? 이제 바꾸면 80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어, 대천사. 다시, 죽을 것 같은데? 가나? 가네요. 선물. 잘 가, 아이, 뭐야. 어, 뭐야, 진짜야? 이게 왜 진짜야? 내가 약해 보였나, 이게? 내 주문력을 안 봤구만, 이 친구. 친구 주문력을 안 보고 그냥 던졌구만. 자, 여기에 블리츠도 있어가지고 조금 멀리 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계속 열심히. 아, 보자꾸나. 스택을. 얜 좀 그렇군. 하하하하하하. 큐를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나도 여기 큐를 쓴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하나 깔아두고. 자. 이것만 안 맞으면 돼요. 날가! 나 쎄! 니 팀원하고 니게 야, 저건 또 웨너시야! 저건 또 웨너시야! 이들 다 밟았구나! 무슨 버섯을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최후에는 다 밟고 죽었더라! 예! 여러분, 여신의 눈물로 가서, 내가 원래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견제형들, 대머리들, 이런 애들 상대하기 좋습니다. 다리우스 같은 것도 다 돼요. 이쪽에서는 다 열심히 잘한 것 같다. 근데 티나게 잘한 애는 얘니까 이 친구를 줍시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추천,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켜주시면은 땡큐!